오늘은 크래클링 포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. 크래클링 포크랑 같이 먹을 남진 소스도 만들어 볼 거니까 한번 이 재료들로 만들어 볼까요?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돼지를 삶아 볼 거예요. 삼겹살을 이렇게 통으로 이 껍데기가 바닥에 가도록 놔주시고요. 그다음에 물을 딱 껍데기가 다 잠길 만큼 이제 넣어주세요. 물을 다 담으셨으면 불을 세게 켜고 이거를 빠글빠글 겉에만 익혀볼게요. 지금 이렇게 물이 잘 끓고 있는데 그때 한번 확인해 주세요. 이 껍데기가 지금 보세요. 윤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. 이러면 이제 그만 익혀도 되는 거예요. 고기를 겉만 익혔어요. 칼집을 좀 내야 돼요. 그러면 이 요거지 스킨 이 껍데기만 딱 잘릴 수 있을 정도로만 칼집을 내줄게요. 예, 칼집을 냈으면 맛소금으로 이 여기를 마사지 해줄게요. 맛소금 마사지가 끝났으면 다음은 라임 마사지예요. 이렇게 뿌려가지고 마사지 해줄게요. 오늘 주 메뉴인 이 삼겹살을 여기다 튀겨볼 건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름이 crackling pork라고 했잖아요. crackling이라는 뜻이니까 깨지는 소리가 나는 삼겹살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팬에다가 젓가락을 4개 정도 이렇게 놔주세요. 젓가락으로 올려주셨으면 삼겹살을 껍데기가 다시 밑으로 가도록 올려줄게요. 삼겹살을 이 젓가락 위에 올려두셨으면 식용유를 반 정도 담길 정도로 넣어주세요. 기름을 넣으셨으면 세게 불을 켜고 뚜껑을 닫고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. 와우! 지금 한 8분 정도 튀고 있었는데 이거 보시면 와! 이런 비주얼이면 이 비주얼이면 뒤집어도 돼요. 근데 뒤집고 나서 이거 어떻게? 젓가락이 안 빠져. 뭐 이대로 익혀볼게요. 나머지 반쪽도 익혀봐요. 뚜껑이 안 닫혀. 이거 빼야 돼. 어떻게든. 아, 오케이. 아, 대박. 오케이. 젓가락 다 뺐으니까. 이거. 아, 이건 다 날라다니네. 오케이. 닫고 나머지 익혀올게요.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몇 분 튀겨라 몇 분 튀겨라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고기마다 두께가 틀리잖아. 그리고 사는 사람마다가 여기는 두껍게 잘라주고 여기는 좀 덜 두껍게 잘라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요리. 눈으로 이 비주얼이 되면 뒤집어라. 오케이? 그런 스타일. 어쨌든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중간에 지금 와이프가 내려왔어, 냄새 때문에. 뒤집은 상태에서 한 7분, 8분 정도 더 익힌 것 같아요. 이제 불을 꺼주고 이거를 고기를 여기에다 놓고 기름을 빼줄게요. 와우! 후, 대박! 지금 여기 삼겹살은 기름이 빠지고 있어요. 남진 소스를 만들 건데 이거 고수 뿌리까지 합해서 3개 정도 그냥 다 넣어주세요. 다음으로 들어갈 거는 이거 삐끼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태국 고추 삐끼뉴 넣었으면 다음에는 청양고추인데 이거 6개 넣어주세요.
후추를 넣으셨으면 마늘 9종 넣으세요. 다음으로 들어갈 건 물엿인데 물엿은 8테이블스푼 넣으세요. 라임 주스도 마찬가지로 8테이블스푼 넣으세요. 피쉬 소스도 동일하게 8테이블스푼 넣어주시면 돼요. 모든 재료를 모았으면 갈아 볼게요. 대박! 고기도 완성됐고 소스도 다 됐어요. 마침 아 대박. 이거 아 썸네일 찍기 전에 맛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. 와우. 대박. 이거 보세요. 이렇게? 이거는 소스랑 찍어 먹어야 되는데, 아, 대박. 나 보통 썸네일 찍고 오는데 오늘 못 참겠어. 이 소스를 찍어 먹어야 되는데, 나 이제 우리 가족이랑 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조금만 해가지고.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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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최고. 나는 이제 썸네일 보여드리고 이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. 오늘 바이. 아 진짜 맛있다.